보마. KBO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 보만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KB 다싼데 특히 자녀 중증 남자가 싸. 원래 여자가 싼데 남자가 싸대요. 자, 자녀 한시적으로 독감 치료비 50만원, 2월 한시적으로 후유장애 1억, 그리고 간편 중증 간편 플랜 연장, 어깨 유일하게 후유장애, 그리고 경찰서 변호사, 요것도 DB처럼 똑같이 나왔네요. 메리시처럼 자동차 사고 상해 진단, 종합병원 통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자녀보험이에요. 다 싼데 자녀니 더 싸. 자녀가 네, 일단 하나손해보험이 저렴하긴 한데 한화랑 DB랑 KB랑 보험료를 비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KB, 타사, 현대나 DB나 뭐 메리츠보다 결론은 다 자기들이 싸대. 그래서 결론은 이것만 봐서는 몰라요. 일단은 보험료를 진짜로 실제로 뭐 25세, 2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설계를 싹 다 해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자기네들이 싸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가 싼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어디가 싼지 저 보험왕이 다음 시간에 보험료 실제로 설계해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자도 58,000원, 현대나 DB나 메리츠보다 훨씬 더 싸다. 특판이 있으니까 2월 1시 독감 치료비가 50만원 나온대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2월 1시 질병 후유장애가 1억 판매가 된대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농협도 질병 후유장애 2억까지 가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솔직히 잘 안 팔렸어요. 근데 독감 치료비가 좋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술비 좋으니까 자녀 다빈도 수술, 어깨 최대 보장이죠. 충수 절제술 150만원, 편도 절제술 320만원, 서해부 탈장 240만원. 네, 자녀 보험이에요. 심장 진단이 있는 회사, 네, 심장 진단이 없는 회사, 예, 요런 식으로 보험료도, 그런데도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또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는 회사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장질환, 심장질환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허혈성만 있는 사람들은 55%밖에 보장을 못 받는 겁니다. 질병 후유장애 1억 한시. 네. 질병 후유장애 10년 납 플랜이에요. 3%부터 100%, 10년 납, 20년 납. 그래서 가입 금액은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더라. 네. 그리고 5세 남성 기준으로 55,000원. 네. 그래서 후유장애 솔직히 상해는 저렴하니까, 그것도 의무니까. 근데 질병은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잘 가입을 안 해요. 네. 어머니 자녀분 독감 플랜 하나만 준비하세요. 네. 첫째 4살, 둘째 2살. 독감 치료비 사례예요. 실비에서 병원비 보장받고요. 110만원 독감 치료비. 그래서 독감 치료비 5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 입원 일단 20일 한도로, 응급실 내원비, 그리고 격리시 입원 치료비 더 넣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나 90세 비갱신에도 보험료가 만원의 행복,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빈도 수술이에요. 충수 절제술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죠. 그 다음 편도 절제술 320만원, 충수는 150만원, 서해부 탈장 240만원, 스탠드 삽입술, 애들은 솔직히 스탠드 삽입술 잘 안하는데 1억 700만원, 백내장 90만원, 그 디스크 천만원 나오는게 아니고요, 천만원 한도 내에서 위 용종 290만원, 어우 290만원 높네요. 대장 용종 100만원, 손목 터널 증후군 38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술비 자녀보험 여기 보시면 중대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네, 그리고 핫 이슈 핸드폰 컴퓨터로 노는 요즘 아이들, 그래서 심장 비관혈, 심장 관혈 1억 3천, 뇌혈관 비관혈 1억 7백, 뇌혈관 관혈 1억 3천, 다빈치 로봇 3,300,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쭉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는 다 싼데 특히 중증 간편이 싸. 맞아요. 일단은 왜 싸냐면요, 간편보험이 우리가 고지사항 3.15인데요 보험료는 3.355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3.15, 3개월 이내 입원수술, 1년 이내 입원수술만 아니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3.35 보험료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3.35 안에 있는 플랜 중에 일단은 315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자, 새해에는 허혈성을 끊어야 되니까 심장질환, 심장질환의 100% 환자, 허혈성은 55%. 그래서 심장질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해야 좋다. 현대는 3,000, DB는 2,000. 네, 그리고 업계 유일하게 3%부터 후유장애 2,000. 작은 근종 수술 50만원, 질병수습이 150만원까지, 매회 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질병수습이 150만원 되게 파급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355. 심장 진단이 있는 회사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험료는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다. 예, 보험료 저렴한 걸 나타낸 거고요. 335도 KB중증으로 해야 되는 이유. 예외질환 개수가 1년 이후에 타사는 400개, 500개예요. 근데 아예 예외질환은 안 봐요. KB는. 예외질환 안 봐요. 400개, 500개, 600개. 도대체 뭐 몇백 개인데 그거 뭔지 몰라. 근데 KB는 아예 안 봐요. 예외질환을. 그래서 일단은 35가 1년 초과되면 예외질환 개수가 비교되면 아예 안 본다는 거. 싸니까 보험료도 14만원대, 현대는 16만원, DB는 15만원. 그래서 솔직히 유병자는 KB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자, 타사 335, KB 중증, 심장질환 있는, 심장질환 없는. 그래서 보험료 차이는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을 끊읍시다. 10년 전에 뇌졸중을 끊었는데 그래도 뇌혈관으로 가입했잖아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졸중 권리 확률 68%, 뇌혈관은 100%. 그래서 허혈성은 끊읍시다. 그래서 허혈성을 심장질환 끊고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질환 무조건 100% 나오기 때문에 심장질환으로 가입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KB는 5,000, 현대는 3,000, DB는 2,000, 타사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혈성 끊기 캠페인이에요. 10년 전 뇌졸중은 끊었는데 허혈성도 끊읍시다. 뇌혈관 100%, 뇌졸중 68%, 허혈성은 55%, 심장질환 100%이기 때문에 뭐든지 100% 진단받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따봉이다. 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타사도 315, 중증, 심장질환, 심장질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맞고요. 보험료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난다. 네. 그리고 간병인 보장도 이제 23년부터 네, 간병인 보장, 사용일당, 지원일당 이렇게 있죠. 지원일당은 메리츠예요. 근데 메리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리츠가 잘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현금을 주는 거. 현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나중에 2, 30년 후에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 현금으로 15만차 가입해도 나중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30만원이다. 그 15만원은 본인 부담금 납입을 해야 돼요. 하지만 또 20년 갱신형이에요. 근데 매치는 10년 갱신. 이게 단점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5년, 3년 예전에 거는 지금 갱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이 없었어요. 앞으로 손해율이 높으면 또 인상이 될 수 있겠지만 매치는 손해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병인이 30만원, 40만원 올라가도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10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 여성은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다. 네, 매치는 이렇게 비싸더라. 그래서 보험료 차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빈도 수술, 예, 백내장 120만원. 지금 라이나가 500만원 되고 있죠. 500만원 되고 있어요. 디스크 400만원. 이건 좀 크네요. 스탠드 삽입술 7,700만원. 슬관절 치환술 280만원. 네, 그리고 저기 라이나는 얼마 되죠? 3,780만원. 네, 그래서 라이나 골라잡는 수술비 모험이 이번 주 일요일날 2월 5일까지 판매가 되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후유장애 1200만원 플랜, 후유장애 600만원 플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쭉 보신 다음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 용종은 290만원, 매우 높네요. 대장 용종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수술비, 중대 수술, 핫 이슈, 신장, 비관열, 네,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고요. 작은 근종 요즘에 하이프로 많이 하죠. 330만원, 만모툼도 330만원, 하지용 메뉴 220만원, 심장질환 1억 1,200만원, 뇌혈관 비관열 7,700만원. 네,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됩니다. 케빈은 다 싼데 특히 남자가 싸.
맞아요. 일단 KB 남자 보면 무해지 타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더 저렴한 거 나와 있고요. 새만기도 보험료가 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KB로도 싸니까 일단 요즘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싸고 좋아야 돼요. 싸려면 가성비가 가장 저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KB로 이런 쪽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수습이 끝내주니까 양안하면 260, 대장균주 130, 담석증 450, 하지정맥류 170, 무제반증 270, 위용종 31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허혈성 끊어야 되니까. 10년 전 뇌졸중 끊었는데 허혈성도 끊읍시다. 네. 자, 종합형이에요. 심장질환이 있는, 네, 그 심장질환이 없는 보험료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 다빈도. 예, 백내장, 디스크, 치액, 담낭, 흉수염, 네, 이거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스관절 450, 그다음 내시경, 경피적 담낭 수술 300, 위용종 310, 대장용종 11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요. 종합형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한번 쭉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찰 조사 단계에 더 2천만 원 더, 요즘에 더가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상 등급이나 이런 걸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덜 예, 매진 7천만 원까지 되죠. 근데 보험료는 DB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네, 그리고 택일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용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특히 더 좋아졌다. 상해 통원도 종합병원은 3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0만 원까지 통원 10일 통원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보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입원 잘안 하잖아요. 자동차 사고도 30만 원까지 타사 자부상 가입자도 누적 없이 보고 있습니다. 골절 부목 치료비, 골프 엘보이, 그다음에 테니스 엘보이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간편보험 동시가입 플랜 구분 없이 일반 상해 사망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독감 치료비 50만 원, 질병 후유장애 1억, 그 자녀 어린이 보험 매우 저렴하다. 그리고 수술비가 올라갔다. 흉수염, 편도염, 사타구니 탈장, 예, 중환자 일단 업계 유일하게 3%부터 탑재되고 질병 수술비가 150만 원까지. 그 누적 없는 상급 병원 수술 5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고 남자도 뭐 백내장, 대장용종, 하지정맥류, 담석증 이런 걸 가입이 되더라. 네, 그 운전자 보험. 경찰서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 상해 통원비 3만 원, 자동차 사고 상해 3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